사실 믹스 보이스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있어. 근데 없어. 없어. 근데 있어. 이게 이거를 진짜로 이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알아. 이건 믹스 보이스라는 개념이 아니야.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내용 다시 제대로 이제 해갖고 네. 오늘 청기노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쨌든 이론과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또 대건이도 좀 들으면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알 거야.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고. 약간의 정리죠,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어그로가 미친 듯이 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 좋아하는 믹스 보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저는 분명히 항상 얘기하죠. 사실 믹스 보이스는 없다라고. 있어. 근데 없어. 없어. 근데 있어. 이게 이거를 진짜, 이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알아. 이건 믹스 보이스라는 개념이 아니야. 개념을 여러분이 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용어를 내가 싫어하게 된 이유가 왠지를 이제 얘기해 주려는 거야. 근데 진짜 있었는데 없었습니다가 맞는 말이야. 있었는데 없었는데 없었는데 있는데 있는데 없는 거야. 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있는 것 같지만 있었는데 없어지고 막 양자역학 그냥 약간 양자역학보다는 그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리를 끝낼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분명 이 350명 거의 이제 400명 돼가는 이 사람들 안에 분명히 보컬 트레이너가 존재할 수 있어. 항상 그랬었어. 가수분들 존재할 수 있고 여기 어쨌든 또 가수고 네. 소리를 잘 어쨌든 잘 쓰던 친구니까 오늘은 또 소리를 어떻게 쓸지 내가 또 이따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잘 쓰던 친구기 때문에 알겠지만 진짜 여러분 알게 되면은 믹스 보이스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믹스드 보이스. 그러니까 소리를 섞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오히려 이 믹스 보이스는 나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얘는 브릿지 사운드야. 얘는 다리야. 연결 소리. 그렇지. 연결해주는 소리지. 연결 소리. 뭐하고 뭘 연결해주냐면 진성하고 가성 중간에서 얘를 연결시키는 브릿지이기도 하지만 근데 가성하고 진성은 연결되지 않아. 왜냐면 아예 성격이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얘기해줄게요. 진성은 아, 가성은 이거를 편하게 얘기하면 그거야. 성대가 닫히면 진성이고요. 성대가 열리면 가성이야. 진성이고요. 가성이야. 근데 믹스 보이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브릿지 사운드는 이거거든? 이 소리는 성대가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이제 이게 소리의 그 질감이라는 게 뭔가 약간 가성 같기도 하고 진성 같기도 하니까 그죠. 이게 이제 말을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악에서 보체드 믹스다. 소리가 섞였다. 라는 말로 한 4,500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내려온 거지. 보체드 믹스다라는 말로 내려오다가 그게 이제 영어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믹스 보이스 아니야. 믹시드 보이스였어. 그래서 소리를, 목소리를 섞어라. 라는 개념으로 이제 소리가 나왔던 건데 이게 이 말이 그냥 계속 이렇게 오니까 아, 그렇구나. 가성하고 진성을 섞는 거구나. 라고 알게 돼버린 거야. 근데 아니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에서 가성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럼 이제 이거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이게 노래를 많이 하고 이제 막 많이 하다 보면 목도 많이 써보고 네. 뭐다 해보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이 얘기하는 성대가 당겨지기 시작해. 성대가 텐션을 갖기 시작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노래 안 배우면 성대에 텐션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얘가 자꾸 많이 서브로 타다 보니까 목도 많이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성대가 이렇게 텐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애매한 갭이 줄어들기 시작해. 아 이런 소리. 아 근데 이건 믹스 보이스는 아니다 아직은. 그냥 성대가 당겨진 소리야.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갖고 약간 그 중간에 비는 소리나 고음은 나오기는 하는데 안 이뻐. 좀 별로야 이 소리가. 그래서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소리를 쓰는 사람들이 막 찾아보기 시작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찾는 게 이제 믹스 보이스다 뭐다 뭐 두성이다 뭐 흉성이다 이제 그때부터 존나 찾게 되거든. 이제 약간은 소리를 뒤로 부르는 거 개소리고요. 예, 소리가 뒤로 왜 나가? 여기 입이 여기 왜 있냐?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100% 공감합니다. 뭐, 뒤로 어떻게 불러요? 소리는 앞으로 나온가 무조건. 예. 공기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나는 느낌이 뒤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결과론의 얘기고 그거는 선생들이 얘기하는 자기가 소리를 냈더니 약간 그런 감정인 것 같다. 그게 아까 그게... 얘기했던 이론만 아는 선생님들이 하는 그 개소리야. 소리는 뒤로 가지 않아요. 소리는 무조건 앞으로 나와요. 소리는 여러분 그 미안한데 연구계를 타지도 않고요. 그냥 나와요. 굉장히 사이언티스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레슨 여러분들 그거는 희망 고문밖에 안 돼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 여러분 무슨 연구기니 기구니 개소리 숟가락으로 들든지 말든지 완전 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연구계를 어떻게 들어? 연구계 어떻게 내리고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놀리는 거예요. 가수 놀리는 거예요. 두성 쓴다고 막 이렇게 놀리는 거. 그게 놀리는 거라고 진짜. 놀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야 진짜. 자 어쨌든 원래 이쪽 연구가 다 감각에 의존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갖고 내가 맨날 패천기도 전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고. 내가 굉장히 진짜 리얼 삽 리얼로 알려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어쨌든 니네들은 이 말을 믹스보이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 일단은. 근데 내 말을 나중에 이제 끝까지 다 들어갖고 하다 보면은 믹스보이스가 아니라 브릿지 사운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진짜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니네들이 얘기하는 진성이야. 해서 뭐 1옥타브 도부터 한 2옥타브 미파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게 가성의 영역이야. 이게 한 2옥타브 라나 시부터 이제 뭐 그 위에 뭐 3옥타브 때라고 얘기를 하자. 이 중간이 빈다고 원래 이렇게 빈다고.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입는다고. 근데 이건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게 틀린 거냐? 틀리다고 할 수 없어. 왜? 이런 과정은 중요해. 내가 성대에 대한 감각을 알아가는 과정과 얘의 피지컬도 좋아져야 되는 과정이야. 목 쉰다? 당연히 쉬지. 목 상한다? 당연히 상해보지. 어쨌든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야. 경험치가 필요한 거야. 무조건 야 목 잡는다고 한 대도 안 맞을 것 같아? 맞잖아. 아니요 진짜로. 무조건 맞게 돼 있어. 맞고 죽었다가 다시 리타이어 했다가 뭐 했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경험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사람이 아픈 게 싫잖아. 피하지 그걸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힘을 빼려고 그런 거야. 이제 온다 하니까 근데 본인이 알게 돼. 아 소리 좋겠네. 아니 비유가 너무 좋다 이거. 맞아요. 자꾸 피하려고. 근데 이게 웃긴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정도까지 오잖아. 노래 많이 해본 사람이라 마이킹을 많이 해봐. 노래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얘가 소리가 생으론 같은데 마이크를 대면 나쁘지 않아. 왜냐면 잘 빨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 같은 소리가 아 정도야. 아 정도인데 마이킹이 나쁘지. 리버브 딱 들어가잖아. 아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not bad야. 그리고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고음을 좋아하니까 요 소리 잘 안 써. 네. 요 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성대가 가성을 좀 많이 건드리는 성대가 되거든. 가성인데도 성대를 건드리는 성대가 돼. 이쯤 되면은. 그래서 야가 아니라 야 정도의 소리가 나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해외에서 얘기하는 헤드보이스가 이거야. 가성인데 성대가 개입했어. 하인데 요 정도면 다 헤드보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샘 스미스가 내는 소리도 다 헤드보이스라고 얘기해요. Can I lay by your side next to you? 이러니까 이제 가성처럼 들리는데도 좀 센 소리가 좀 빨리는 그런 느낌. 그치. 그래서 이거를 헤드보이스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두성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러면. 근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어차피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슨을 할 거니까. 자, 어쨌든 이런 헤드보이스라고 하는 가성인데 성대를 조금 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가 좀 오면은 요게 이제 한 중하수급이 된 거야. 발성으로서 중하수급이 됐고 이제 슬슬 얘기하는 브릿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때가 와. 그리고 뭘 하게 되냐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